그리고 예. 감독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. 네. 저.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우리 감독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또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감독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느냐. 네. 어디요? 프로팀? 우리 자랑스러운 SBS 골때리를 그려줘요.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잖아. 맞아, 그럴 수 있죠. 그럼. 무섭지, 무섭지. 아니, 진짜 혹시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에서 감독직을 제안하신다면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제안 받았습니다. 제안 받았습니다. 질문이 SBS도 대단하다. 와, 어느 팀일까 궁금하다. 만약에 감독님 오시잖아? 저 나갑니다. 축구 배우러 갑니다. 아, 삿대질로. 근데 아니. 아니 근데 이쪽에서는 원하냐고요. 제 씨. 너무 흥분해 가지고. 예, 거기 나가고 싶다가 다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. 예, 거기 또 치가 납니다. 아니 근데 박항서 감독님께서 만약에 맡으신다면 진짜 꿈을 바라 이루고 거기 대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제안을 받으셨는데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다음 주부터 하실 거예요? 거절했습니다. 왜? 아, 제가 예능에 좀 익숙치는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지금 행 감독들이 뭐 그 뭐 오범석이 그다음에 뭐 백지훈이 한참 너무 나이가 차이 나고 내가 뭐 감독할 때 선수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준이 안 맞다. 아니. 팀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얘들하고 놀기가 얘들하고 그 친구들은 막 쏘네. 아니 좀 어제 안 맞다. 어제 안 맞다. 야, 진짜 박항서 감독께서 녹음으로 입 다물란 건 아닌데. 야, 감독님 처음으로 그 입 다물라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약간 얘는 재밌었어. 그 잠깐 이제 먹었어. 김영철아.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예능에 익숙해져 있고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맞다. 아니 수준이 안 맞는다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. 그렇죠. 후배들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수도 있고. 예. 네. 박항서 감독님도 아직 배고프신가요? 박항서 감독님도 아직 배고프신가요? 이게 무슨 질문이야? 배고프냐고 갑자기 왜 물어봐요? 아니. 아, 그 뜻이 아니고요. 배고파요? 아, 식사는 배고파 말고. 감독님으로서. 조용히 배고프네. 아니. 아니, 이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맛없게 그래. 질문을 했어? 진짜 감동의 질문. 네, 식사하셨대요. 식사하셨대. 우리 동현 씨 이야기는 의미는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예. 아, 저는 이제 제 뭐 후배들이 아주 뭐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예. 제가 다시 뭐 복귀 현장에 복귀한다는 거는 뭐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 상국에서 뭐 제안이 온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있고 아직 배가 고픈 거야. 배가 안 차신 거야. 네. 다시 뭐 마지막으로 한번 뭐 도전할 생각은 있고 배가 고픕니다. 제가 고픈 거야. 강신영에서도 끝까지 감독님 응원하겠습니다.